좀 춥고 눈도 많이 올 거예요. 날씨와 계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하늘이 맑아요. 하늘이 맑아요. 하늘이 흐려요. 하늘이 흐려요.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더워요. 더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쌀쌀해요. 쌀쌀해요. 추워요. 추워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추워요. 추워요. 더워요. 더워요. 대화를 들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추워요. 그 신발 어때요? 가볍고 편해요.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추워요. 가볍고 편해요.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추워요. 가볍고 편해요. 고 앞에 오는 절과 뒤에 오는 절을 대등하게 나열함을 나타냅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맑고 더워요. 이 옷 어때요? 편하고 가벼워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꽃 구경을 해요. 꽃 구경을 해요. 소풍을 가요. 소풍을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팥빙수를 먹어요. 팥빙수를 먹어요. 단풍 구경을 가요. 단풍 구경을 가요. 캠핑을 가요. 캠핑을 가요. 스키를 타요. 스키를 타요. 눈사람을 만들어요. 눈사람을 만들어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름에 어디에 가요? 바다에 가요. 겨울에 무엇을 해요?
스키를 타요. 대화를 들어보세요. 얀 씨가 아직 안 왔어요. 곧 올 거예요. 좀 기다려요. 떡볶이가 많이 매워요? 좀 매울 거예요. 곧 올 거예요. 좀 매울 거예요. 올 거예요. 매울 거예요. 을 거예요. 리을 거예요. 화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추측함을 나타냅니다. 수아 씨는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노래를 잘할 거예요. 제인 씨는 요리를 잘해요. 이 요리는 맛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봄 날씨가 어때요? 맑고 따뜻해요. 한국의 겨울 날씨는 어때요? 눈이 오고 추워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봄에 뭘 해요? 꽃 구경을 해요. 가을에 뭘 해요? 단풍 구경을 가요. 다음 그림을 보고 추측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주말에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요. 주말 백화점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식당은 항상 사람이 많아요. 이 식당 음식은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왜요? 오늘 배운 것을 사용하여 말해보세요.